그냥 그 85세나 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 아들들은 다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은 영화 한편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계단에서 이제 굴렀어. 속속까지 다 예약했어. 엄마 수영복 살 건가 봐. 완전 신났어.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만한 한국 영화입니다.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터트리고 하는 영화가 아닌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 한편 골라 드립니다. 영화 제목은 마림 씨를 부탁해. 이름만 들어도 벌써 할머니 같지 않아요? 65년 연기 생활의 최초의 주인공을 맡은 제가 참 존경하는 김영옥 선배님이 주인공을 맡으셨어요.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접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은 홀로 계신 엄마를 늘 걱정하는 나름 효자 아들입니다. 니도 아들이 있어야지. 우리 엄마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아니, 와 전화를 그래 끊어요. 나는 걔 아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유. 또 짧게 말하시고 혼란 끊어버립니다. 어쩜 우리 엄마랑 똑같으실까? 아이고, 와자 그렇게 전화 안 되고 했어. 이거. 알겠습니다. 뭐 진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가끔 엄마들은 자식의 인내심을 시험하곤 하죠. 참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실 남인가 이런 가족도 있고 남인가 그랬는데 가족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선배 연기자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김영옥 선배는 아주 젊어서부터 노인 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노인이 되셔가지고 정말 공감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연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마림 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한 번씩 다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선망이 생기게 되고 기억력도 많이 나빠지거든요. 급기야 아들 정우 씨는 두 가지 안을 냅니다. 저는 또 먹고. CCTV요. 저거 있으면 서울에서 엄마가 뭐 하는지 다볼수 있어요. 첫째는 집안에 도움이 됩니다. CCTV를 달아놓는 일. 그거는 봐서 뭐할 건데. 엄마 보는 거지. 두 번째, 마림 씨를 도와줄 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신청하셨지요? 저 실장님이 연락하셨을 텐데. 예,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양사라는 누구? 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정부가 아니야. 뭐를 도와주는데 얘? 아, 필요 없으니까 가서. 요양사들은 그냥 몇 시간 와가지고 환자랑 같이 있어주고 할머니가 먹는 식사 같은 거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요양사인데 이 할머니는 뭐 재밌는 거 봅니까? 아 저거 저거 재밌지? 뭐하노? 이거 가정부로 보이는 거야. 왜 나랑 같이 밥 처먹고 같이 TV 보고 노는 거야?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 그래서 옥상에 쓰레기는 다 치웠나? 지는 그런 거안 하는데 얘. 뭐라고? 호카모 무슨 일을 하는데? 할머니 밥 챙겨드리고 방 치워드리고 하지 얘. 예, 엄마, 무슨 일 있습니까? 내일부터 당장에 그 아침 오지 말라 해라. 내 통장을 훔쳐갔다. 내저 이불 속에 놔놨는데. 마림 씨는 서서히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요양사 미선 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돈 받아가면서, 어? 내가 사는 송편도 훔쳐가고, 네가 보내준 애그 명란젓 그것도 가가고, 숟가락도 훔쳐가고. 이런 의심은 마림 씨의 치매 증상으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반찬 좀 가져가십니까? 뭐 가져가도 괜찮긴 한데. 쟤 뭐할라고 얘? 우리 것도 다못 먹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선 씨의 행동이 관객의 가슴을 조이게 만듭니다.
유양사 미선 씨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할매가 야. 정신이 없다고 할매 어? 말은 들을 것도 없답니다. 아드님이 내리와가 우리 지부장님 협박하고 여차하면 집까지 경찰에 고발한다 카대 얘. 어? 서울서 바쁘다 아가 언제 열 내려왔다고 너희 내 얘 데미지 주는 걸 벌레 엄마야 인자는 아드님 내려온 것도 까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드라마틱한 막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큰 사건에 가슴이 조이지만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딱 넘어져서 병원에 갔을 적에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애들한테 연락하지 막 이런 것들도 심장이 쿵쿵쿵쿵 들면서 해진 데 없습니까? 나와요 나와보소. 아이고 이 아줌마가 미친다 진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애잔하고 애잔하고 아줌마가 나를 지킨다고? 됐다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 요양사로 나오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가?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고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점점 뒤로 가면서 연기가 와 저건 참 잘 썼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캐스팅이 되게 좋았어. 나는 캐스팅이 되게 좋아가지고. 요양보호사 미선 역을 한 분은 82년생 김지영 드라마 마인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러네요. 되게 영화가 디테일해. 그 감독을 모르니까 여자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네, 짜여져 있어서 이거는 약간 여성적인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분이네요. 근데 나 이 박경목 감독이라는 분이 밴쿠버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큰 관심을 받은 박경목 감독이래. 근데 뭐 워낙에 탄탄한 배우들을 썼기 때문에 내가 못 낀 게 한스럽네. 완전 도둑년이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은 감정 노동자라 갑니까? 유양사 미선 씨와 마림 씨의 동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감정으로 우리를 몰입하게 합니다. 저는 나를 죽이려고 저 의대를 막 끌고 가갖고. 하지만 서서히 미선과 마림은 친구도 적도 아닌 미묘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4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마림 씨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가슴 짠하고 가슴 따뜻한 영화 한 편 추천드립니다. 저기 예. 사장님 제가요. 예. 저도 그 절을 한번 올리도 되겠습니까? 왜요? 마림 씨를 부탁했습니다. 나와라!